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 바로 시장 구경인데요. 산딸기며 자두 같은 싱싱한 과일들이 눈에 띕니다.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자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유난히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피게. 수확 직후 쉽게 물러지는 무화과는 그야말로 신선도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슬로베니아 무화과는 어떤 맛일까요? 우리 무화과하고 뭐 똑같습니다. 우리 무화과 같은데 당도가 아주 높아요. 아주 달고 향긋하고 아주 신선합니다. 간식으로 저도 1kg을 샀는데요. 시장 한 켠에서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무게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에서 마련해 놓은 자율 계량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서 만난 낯선 풍경이 있습니다. 젖소 무늬의 덩치 큰 자판기. 알고 보니 농장 직송 생우유를 판답니다. 먼저 소독된 병을 하나 산 다음 직접 우유를 담아가는 방식인데요. 1리터에 우리 돈 1,200원 정도니까 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거죠. 유통 단계가 줄어드니 농장 주인도 이득이랍니다. And this is the cow. This machine we change each day. Early in the morning. It's good. It's good. No problem. And isolated. You see? Also this ram is isolated. Yeah. I have all my breakfast. 와, 시원하네요, 아주. 아주 시원한 생우유입니다. 아주 시원한데요. That is a very fresh food also. Especially for children and old people. 저온 살균시키지 않은 생우유 맛은 과연 어떨까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맛을 봤는데요. It is good. Also, okay. 정말 이 아침에 오늘 아침에 갓 짜온 우유라서 그런지 아주 신선하고 맛이 고소해요. 정말 고소하고 우유가 맛있습니다. 식재료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갖가지 신선한 먹거리들로 가득했던 시장. 작은 것 하나에도 자부심 넘치던 상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의 나를 잠시 내려놓고 자연스레 어울려 보는 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겠죠?